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 들어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주가 놀라운 저력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외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실해지면서 이에 수혜가 기대되는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올해 들어서 248%나 주가가 급증했고요. 유한양행은 렉나자의 미국 FDA 승인 이슈 이후로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00%에 가까운 주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HLB도 각각 89%, 56%의 급등세를 펼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3년 만에 황제주 타이틀을 다시금 거머쥐었습니다. 올해만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주요 바이오주들이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에 새로 입성한 바이오 기업들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지난 20일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는데요. 혁신형 치료 재료 기업이죠. 상장 첫날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후 반등하면서 현재 공모가 대비 2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D 에스팜의 경우에도 상장 첫날에 따따블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현재 공모가 대비 201%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엔셀은 우리 증시에 입성하기까지 고비가 좀 많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던 기업이었는데 상장 첫날에 따블 기록했고 114%의 공모가 대비 높은 등락률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제약바이오 주가에 투심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IPO 쪽도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하는데요. IPO 시장이 어떤 기업들 준비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빌리언이 희귀 유전질환 진단 검사 전문 기업인데 10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질병을 유발한 유전 변이를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고요. 지난 28일에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M파마는 장내 미생물군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9월 6일부터 12일까지 기관의 수요 예측을 시작했고요. 역시나 10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비오는 방사석 의약품 신약 개발사인데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기관의 수요 예측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예전과 많이 다른 모습 보여주면서 IPO 시장에도 활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가장 큰 게 상승세를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 탄력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가를 현재 구간에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3.9% 넘게 상승하면서 27만 9,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LG 이노텍이 이번 하반기까지 잘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잘 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애플,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M7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그나마 잘 움직이고 있는 게 애플 하나밖에 없어요. 다들 보면 최근 들어서, M7 중에서 다들 좀 메타도 마찬가지고,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종목들이 좀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유일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애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다름 아닌 아이폰 16이 16이 9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된다는 부분들인데 일단 발표는 9월 10일입니다. 10일이고 지금 이제 판매는 9월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폰 이번에 AI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뭐 갤럭시도 마찬가지죠.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AI 칩이 들어가다 보니까 판매량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갤럭시 S23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23 같은 경우에
보유되면 대략 좀 3,300만 대가 좀 팔렸고요. 그리고 갤럭시 24 지금까지 판매량 보면 작년 판매량을 넘어서서 3,600만 대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7월 달까지, 7월 말까지 계산해 보면 그 정도 이제 데이터가 좀 나와주게 되고요. 아이폰 같은 게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500만 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7,500만 대가 판매가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1억 대까지도 판매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AI 칩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기대감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을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 이미 기존의 판매량에서 플러스 10% 정도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좀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애플 쪽에서도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 하면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하면 LG 이노텍이죠. 뭐 LG 이노텍도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BH도 좀 움직였어요. 여기다 자화전자까지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이었고 BH 같은 경우는 오늘 10% 넘게 상승했어요. 그 정도로 오늘은 좀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수혜주들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흐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출시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느냐. LG이노텍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어제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어제도 3.8% 정도 움직여줬는데 오늘도 대략 한 3% 정도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LG이노텍 전 고점 부근이 7월 달에 30만 원을 조금 넘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가격대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크게 보자면 저는 35만 원까지도 좀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바라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아이폰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상당히 베네핏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 이제 애플향 매출이 전체 매출에 있어서 80%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폰이 없으면은 LG 이노텍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아무튼 LG 이노텍이 지금 현재 새로운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LG 이노텍이 이 정도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건 당연하다 보여지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단기 급등 흐름 한번 우리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이제 16에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니까 9월 12일에 관련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폭스콘의 직원을 5만 명 이상 더 채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또 최근에 AI 핸드폰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이 좀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뭐 LG 이노텍 35만 원대까지도 본다라는 긍정적인 뷰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관련 업체를 좀 봐야 될까요? 세경 하이테크도 오늘 시장에서 6.5%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6,6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6,7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세경 하이테크도 이제 같은 비슷한 이슈죠. 이미 이제 이런 이슈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자화전자를 좀 눌렸을 때 20선에서 잡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잘 잡으신 분들은 벌써 한 5% 정도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소형 IT 기기의 디스플레이 및 이 기구물에 탑재되는 이 기능성 필름을 현재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난 2006년에 설립이 돼서 모바일 필름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이제 옵티컬 필름, 데코 필름, 그다음에 유리 같이 생긴 플라스틱 그리고 폴더블 특수 보호 필름 이제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폴더블 특수 필름 선행 개발에 참여한 업체로서 지난 2019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그에 따라서 2분기 연결 매출액이 한 1,001억 원, 영업이익이 129억 원이 나왔는데 각각 48%, 127%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반기에는 중국 고객사에 대한 매출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 것이라는 이제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필름은 폴더블 특수 필름이기 때문에 폴더블은 일단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탑재가 되면서 판매량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한 6%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첫 양봉 흐름을 만들고 있어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7,200원 정도 자리까지 현재의 단기적인 상승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잘 돌파가 된다면 8,500원대까지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앞으로의 또 단기 급등세를 기대를 해본다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LG 계열을 오늘 다 가지고 오셨어요. LG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3.4%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원대 넘어섰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장중에는 10만 4천 원대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1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8만 8천 원대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LG전자 주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부터 LG전자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LG 쪽 지주사에서 오늘 좀 강한 급등이 좀 나왔던 이유가 LG 지주사에서 LG전자, LG화학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분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약 5천억 정도로 지분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렇게 된다면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LG가 30.4%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31.59까지 좀 늘어나고요.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되는데 31.29%까지 늘어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뭐 거기에 따른 LG전자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아침부터 보여줬지만 일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강하게 좀 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강한 상승 시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LG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적 6개 정도 되죠. 그 6개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보여주는 게 이제 가전 쪽입니다. 가전 쪽이 전체 매출의 40%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항상 이제 LG전자하고 얘기를 하면 B2C 시장에서의 강력한 매출을 보여주던 회사가 이제는 B2B 시장으로 계속해서 지금 넓혀 나가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장 쪽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데 전장 쪽 같은 경우에는 LG 마그나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캐나다 업체와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든 회사죠. 자, 이 조인트 벤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완성차 업체에도 지금 현재 제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국내에서는 이제 기아의 EV9의 모터가 또 탑재가 처음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앞으로의 전장화 흐름들이 지금 현재도 새로운 모델들이 상당히 전장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게 된 솔루션도 많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전체적인 LG전자의 매출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적어도 30% 이상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봤을 때는 뭐 오브젯이라는 또 프리미엄 가전 제품을 또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LG전자가. 뭐 그렇다면 AI 칩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뭐 TV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보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바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거고 그 수혜주는 저는 반드시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제품, 뭐, 가전제품들을 우리가 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요즘은 삼성전자보다 LG전자 제품이 더 비싸요.
상당히 더 비쌉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LG전자가 그만큼 새로운 제품들을 좀 많이 좀 내놓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의 마켓쉐어를 LG 삼성전자에 빼앗겼던 부분들을 많이 또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이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서도 LG전자가 하나의 뭐 핵심 축으로서 상당한 매출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보게 되면 14일 동안 최근 거래일 14일 동안 단 하루만 빼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에 따른 자동차의 전장화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진입했다가 소위 물리신 분들, 오늘 장중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흐름들이 7.4%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현재가 보면 3.3%입니다. 그래서 윗골을 많이 달고 있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잡자마자 이거 물렸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월요일 날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시초가가 갭 상승을 시작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다음 주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종속회사로서 연결 재무제표를 또 잡힙니다. LG전자 재무상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도 좋아지면 좋아질 수, LG 이노텍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LG전자의 실적 또한 좋아진다는 부분들 잊지 마시고 LG전자 지금 현재 매수하셔도 아주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영업사원인 줄 알았어요. 네, 빵 터지셨는데 LG전자가 특히나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최근에 코스피에 좀 손이 쉽게 안 가는 장이기도 한데 1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LG전자 주가 주목해 보시고요.